안녕하세요. 용인에서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유재신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새해, 지난주도 있었지만 새해 여러분 1월 달에 이렇게 일요일 날 부업가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사업 설명 세 번째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걸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누군가 신규를 모셔왔는데 그분에게 어떤 좋은 정말 변화가 될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내가 전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좀 책임감이 들고 좀 쉽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하고 제 개인 소개도 뭐 같이 곁들이면서 사업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 시대상 지금 우리 현실 점검이 필요하죠. 왜냐 놀고 먹고 난 이대로 살면 좋은데 그렇게 살기엔 세상이 너무 나를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나, 왜 애터미를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 애터미를 포함해서 어떤 비전이 있나,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왜 애터미일까를 한번 순서를 정해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불확실한 시대죠. 예, 그중에서 특히 급변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또 최근 자료들을 막 이렇게 봤는데, 정말 예전에는 인공지능 시대에 뭐 AI 그러면 먼 얘기, TV에나 나오는, TV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요즘엔 어때요? 막 실감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IT, 세상은 점점점 막 속도로 뭐 자율주행 차가 나오고 전기차가 나오고 막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챗GPT 우리 세미나에서도 뭐 챗GPT한테 번호 10개 뽑아줘 이렇게 사회자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컴퓨터랑 대화하는 대화형 AI가 나와 있는데 세상은 정말 정말 좋아지고 있다고 해요. 네, 세상은 진짜 좋아지고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 여러분 자동차도 뭐 크루즈나 이렇게 딱 누르면 지가 거리를 좁혔다, 늘렸다, 뭐, 정규 속도로 가는, 뭐, 좋은 차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잘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세상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나의 삶은 좋아진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예, 이건 이제 미래의 부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인데, 국민연금.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에 들어가서, 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뭐 은퇴를 좀 하거나 앞두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뭐 젊으신 분도 있지만 주로 중년 이상 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국민연금 꼬박꼬박 넣으면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겠지 뭐 이런 생각했는데 항상 뭐예요?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타는 사람은 많아진다. 예. 점점점 여러분 이제 65세가 되면 탈걸 기대하고 있었지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어때요? 국민연금도 고갈된다고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탈때 넉넉하게 못하면 나의 삶은 어려운 거죠. 그다음에 그런 거에 비해서 더 저출산. 지금 주변에 결혼 안 한다, 애기 안 갖는다 하는 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자녀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시대가 계속되면 우리의 삶은 더 어려운 시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 정부에서 2028년 얼마 안 남았어요. 그쵸? 4년밖에 안 돼. 이제는 1인 가구 수가 다인 가구보다 넘어설 것이다. 그다음에 초고령 사회 이미 이제 진입했지만, 예, 그래서 얘기하기를 베이비붐 시대, 우리 뭐 50대 이상, 60대 이러신 분들 다 거의 베이비붐 시대고 은퇴를 앞두고 또 있는 분들인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참한 세대가 될 수도 있다. 제가 어제도 저희 근처에 부동산 저희 고객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래요. 부모님 시부모님이 치매시라서 시부모님을 돌봐야 된대요. 그다음에 아들은 이제 대학생이고 군대 간다는데 우리 시대는 어때요? 부모님도 챙겨야 되고 자녀도 그래도 학교까지 보내야 되고 최소한. 뭐 스스로 나머지는 뭐 결혼까지는 체계를 못 진다 해도 낀 세대라고 하잖아요. 예, 이런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비참한 노후가 될수 있다라는 게
예, 통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때요?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점점점 기술이 좋아지고 있고 거기다가 코로나가 왔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년, 20년 확 당겨졌어요. 10년, 20년 앞당겨졌어요. 그래서 유명한 MIT대 교수가 앞으로 20년 뒤에 더 많은 한국인이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각자 도생의 길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자녀 기대하지 않잖아요. 우리 세대는. 근데 내 노후도 준비가 안 됐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깜깜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아주 갑부 빼고는 중산층도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이지성 작가라는 예,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인데 미래의 부부라는 책에서 나온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는 뭐 만들 수 없어요. IT 알긴 하지만 제가 인공지능 기술을 배우겠어요. 뭐 앱을 개발하겠어요.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맥도날드 가서 키오스크로 주문할 때도 뒤에 누가 서 있으면 그냥 마음이 급해져요. 뒤에 아무도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또 뭐 커피숍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갔더니 점원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말로 하면 편한데 뭐 복잡하게 뭐 그 순서를 해보면 별로 사실 어렵진 않지만 그걸 한눈에 보고 그 과정을 모르면 지금 그것도 어려운데 앞으로 이렇게 내 주변에 막 물밀듯이 몰려오는 그런 IT 산업 시대에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를 좀 잠깐 드리면 저는 이제 과거에 대학에서 한 20여 년 이상 이제 강의를 했었어요. 예, 제가 어떤 강의를 했을까요? 아시는 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제가 일본어 예, 교수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 제 얼굴을 보면서 아 어쩐지 그런 느낌이 나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 하기 전에는 그런 얘기 안 하시는데 제가 일본어 했었습니다 하면 분위기가 일본 사람 분위기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왜? 뭐 20년 이상 30년 동안 일본어를 언어를 하다 보면 그 문화에 익숙해지고 얼굴도 좀 살짝 변하는 것 같아요. 성격도 변하는 것 같고 왜 불어 하시는 분들 또 불어의 그 특징 있잖아요. 미국 영어 하시는 분은 또 아메리칸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저는 그래서 일본어를 해서 그런가 느낌이 약간 일본어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대학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다가 좀 그만뒀어요. 뭐 안 좋아서 그만둔 건 아니고 좋아서 그만뒀어요. 상황이 좋아가지고 이제 그만 내가 돈 안 벌어도 되겠다. 남편이 돈을 잘 벌어다 줬거든요. 예, 대기업 다니다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막 몇 억씩 벌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팔자는 피었구나 하고 일본어 가뜩이나 대학생이 점점점 줄어가요. 요즘에 일본어 인기 없는 거 아시죠? 예, 학생들도 그렇고 뭐 굳이 내가 멀리 다니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그만두고 집에서 이렇게 판판이 놀았어요. 신나게 놀다가 보니까 예, 일하던 사람은 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하고 항상 고심을 하다가 책을 제가 조금 이제 문학을 했으니까 책을 많이 보는데 이런 경제 서적도 좀 들춰보고 전문가는 절대 아닙니다만 이런 책 저런 책에 다 봐고 제가 근데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세상이 급변하는데 IT 산업, AI 이런 플랫폼 이런 쪽으로 가고 있구나. 뭐 알기는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내가 주식을 좀 투자해볼까? 그 생각도 해봤지만 주식 갖고 성공했다는 사람 없고 과거에 망했던 기억이 있어서 주식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식은 알고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 소득 이따 말씀드리지만 시스템 소득을 한번 얻어볼까 해서 상가를 좀 매입을 했어요. 상가에서 월세를 따박따박 받으면 늙어 죽을 때까지 예, 괜찮지 않을까 하고 장밋빛 미래를 꿈꿨습니다. 예, 한 5, 6년 전에 그때 부동산이 잘 나갔을 때예요. 어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은행에게 돈 갖다 주기 바쁩니다. 제 돈으로 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다음에 또 뭐 해볼까? 좀 장사를 좀 해볼까? 남들 커피숍 같은 거.
예, 주변에서 막. 근데 제가 프랜차이즈를 쫙 들어봤는데 커피숍이 너무 브랜드가 막 대형 브랜드들도 많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그냥 제 브랜드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아, 그렇다고 커피숍을 하자니 너무 경쟁이 셀 것 같고, 그래서 아주 돈을 많이 안 들고 파리바게트를 해볼까 뭐 여러 가지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국의 100대 프랜차이즈 리스트를 쫙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쫙, 다이소. 최소 5억 들더라고요. 매장이 100평 정도. 80평에서 100평을 임대를 해야 된대요.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평범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너무 안 어울리는데, 떡볶이점을 했어요, 제가. 프랜차이즈 떡볶이점을 차렸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너무 안 어울린다. 커피숍이나 하지. 응? 아까 말씀 그런 파리바게트 이런 거 뭐 하지. 왜 떡볶이점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자본이 일단 첫 번째 쬐끔 들었어요. 마트 안에 입점하는 떡볶이점이니까 자본이 한 3-4천만 든대요. 그 정도는 뭐 내가 괜찮지 않을까? 뭐 직원 두고 알바 두고 가끔 이제 나가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예.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제가 그런 프랜차이즈를 해봤습니다. 근데 1년도 되지 않아서 코로나가 오더라고요. 한 8개월쯤에. 그래서 쫄딱 망했습니다. 다행이죠. 사실은 제가 아마 거액을 들여서 뭐 좀 유명한 프랜차이즈를 했다면 접지도 못하고, 그렇죠? 돈을 몇 억씩 들였는데 코로나 왔다고 금방 문 닫을 수 없잖아요. 아마 지금까지 그 피폐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 당시에 제가 책을 좀 이것저것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뭐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거는, 축의 전환이라는 게 몇 년 전에 나온 건데, 미래학자 중에 하나 유명한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 얘기하는 거, 2030년, 10년 후에는 뭐예요? 지금의 세상은 없다. 우리가 코로나 왔을 때, 10년 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없다. 그만큼 세상이 빨리 변하고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영역에서 이런 책들도 보다가 또 이제 다양한 책 있죠.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 이제 왜 AI가 대체하잖아요.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직장 지금도 젊은 사람들이, 제가 대학에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생이 지방 국립대였는데 대학생들 취업이 안 돼요. 취업이 점점, 취업률이라는 게 뭐 옛날에 제가 대학 졸업할 때는 다 취업됐어요. 사실은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은 자기가 취업하고자 했으면 다 취업이 됐던 시대였는데,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정말 지방대 출신은 어렵고 50%도 안 되는, 근데 나중에 끝날 때 제가 그때는 지방대에서 한 10% 20%만 취업을 하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해? 1학년 때부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더라고요. 미팅도 안 가고요. 미팅도 안 하고 MT도 안 가고요. 그냥 관계를 갖지 않아요.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왜? 현실이 너무 각박하기 때문에. 그리고 희망이라는 거는 공무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었었는데 직장이 이제 점점 없는 시대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이 마지막 이 밑에 보면 10년 후에 세계 인구의 절반이 프리랜서가 될 것이다. 이건 좋은 의미의 프리랜서가 아니에요. 예. 내가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이런 돈의 미래라는 책도 우리 짐 로저스라는 세계 최고의 투자 기재 중에 하나, 4,300%의 수익률을 올렸다는 그런 경제 학자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결국에 2008년 뭐 서브프라임 왔죠. 세계 경제가 흔들린, 뭐 그 전에 우리나라 위기는 IMF, 그 다음에 2008년 서브프라임 이런 위기가 있었는데, 10년 안에 그것보다 몇 배 큰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경기 침체로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나아지겠지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녀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현실은 뭐예요? 인공지능 시대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점점점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어때요? 요즘에 최근에 수능이 있고 요즘에 뭐 주변에 제 주변에는 이제 대입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의대로 쏠린다고 하죠. 의대 정원이 뭐 늘리네 마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분들은 네, 과거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10년, 20년 후에는 의대도 진짜 별 볼 일 없는 우리 회장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자, AI에게 대체되는 그런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점점 뭐 AI가 예술 분야까지 발달했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했었고요. 뭐 똑같은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새로운 것들을 네, 보면은 제가 최근에 네, 뉴스 이게 어제 네, 쫙 다시 검색한 건데 자, AI로 인한 해고가 시작됐다. 뭐 해고가 실제 남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근데 화이트 칼라가 더 위험하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채널 A 나온 거는 13일 전에 나왔어요. 24만 명이 퇴출됐다. 미국에서 IT 작년에 24만 명이 이미 퇴출됐고요. 예, 지금 현재 이건 어제 본 건데 14주 전 12월 16일 날 뉴스에 200명이 국민은행에서 실제로 해고됐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콜센터 상담원 240여 명이 받은 해고 통지서입니다. 콜센터 폐지로 해고가 결정됐다며 이달 말 해고를 예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상담원들은 부당해고라며 반발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승계할 건지 하루빨리 불안하지 않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인공지능 상담 서비스 도입으로 올해 콜센터 이용자 수가 지난해보다 20%가량 줄어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은행을 포함해 인공지능 상담 서비스를 도입한 시중은행은 모두 5곳. 인력 감축에 대한 위기감은 고조돼 왔지만 대량 해고가 현실화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인간이 하던 민원 대응을 로봇이 하게 되는 것인데 감축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일자리 전환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2030년까지 인공지능 상담 서비스 시장 규모가 지금보다 10배 이상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AI 상담 기술 도입이 금융권 콜센터 전반의 해고 물결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네, 지금 현실이죠? 이제는 과거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이게 1, 2년만 지나면 바로 우리 주변에 대량 해고가 뭐 상담원만 해고가 되겠습니까? 모든 영역에 지금 너무나 우리에게 근접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면 창작하는 AI 뭐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요즘 AI는 예전에는 학습형 AI였어요. 딥러닝. 배우고 배우고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요즘에는 그림도 그리고 시나리오도 써주고 또 아주 구체적으로 뭐 제가 영상을 보니까 그 명령을 내리면 돼요. 좀 가까운 미래 암울한 도시에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어떤 우연한 뭐 인연으로 만나서 어떻게 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해줘 하니까 AI가 뚜루루루루루루 시나리오를 써요. 그리고 그 그림 배경까지 그림으로 그래픽으로 나타내줘 하니까 그 한 서너 개의 컨셉으로 그 배경까지 AI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는 생성형 AI인 거예요. 우리가 명령을 내리면 뭐든지 만들어내는 그런 AI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 엊그저께 뉴스에 3일 전이네요. 이제 한국에도 로봇이 삼성에서도 LG에서도 로봇을 만들어냈다. 가정용 뭐 개인 비서. 그 다음에 차세대 테슬라에서도 로봇이 계란을 집어서 움직이는 계란 깨지기 쉽잖아요. 그 섬세한 작업까지 해가는. 그래서 우리가 1년 2년 전에는 아 가까운 시일에 그렇게 되겠거니 하고 상상했던 게 지금은요 너무나 놀라운 속도로 이렇게 현실이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고령화는 점점점 되고 있죠.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에 뭐 80 사시면 오래 사셨다. 90 장수하셨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주변에 어떻게 해요? 90세 이상 되면 너무너무 많아요. 저희들은 어떻겠어요?
100세, 정말 120세 살까 걱정이 돼요. 걱정이. 그런가요? 임페리얼 되면 걱정이 안 되겠지만,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 와 장수가 축복일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게 저희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21년도에 뭐 예상 수명이 86세라고 하지만 요즘에 태어난 아이들 태아 보험을 120세까지 기본으로 둔 태아들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세 시대가 현실화됐는데 일은 어떻게 해요? 60, 70 써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요 사오정 주변에 제 주변에 정말 다 대기업 다니시던 분들도 다 퇴직할 나이가 됐어요. 근데 뭐를 해요? 써주나요? 정말 허접한 그런 직업 외에는 일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일해야지 50대, 60대에 은퇴하고 그 다음부터는 50년 동안 지금 30년, 40년이지만 120세까지 살면 50년 동안 나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는가, 그게 너무 좀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샘물, 끊임없는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스템 소득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과거에 지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봉급 생활자였어요, 저는 과거에. 근데 제가 딱 그만두는 순간 저희 남편도 과거에 대기업 다녔어요. 근데 대기업을 딱 그만둔 순간 다음 달부터 그전에는 그래도 꽤 돈을 남편이 벌어다 주는데 딱 사표를 냈대요. 근데 남자들 사표 나 사표 냈어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냥 몇 번 중에 한 번이겠거니 했는데 진짜 안 나가더라고요. 갑작스럽게. 그런데 당황스러운 건 그 다음 달부터 월급이 없더라고요. 근데 몇백만 원, 천만 원에 가까운 그런 돈들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에서 봉급 생활자의 그거를 제가 너무너무 깨달았어요. 우리 봉급 생활자는 내가 일을 하지 않는 순간 아무도 나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영업. 제가, 떡볶이집이라는 자영업을 해봤어요. 뭐 작은 자본 정말 근데 작은 자본인데도 사람을 다루는 게 알바생이 갑자기 안 나와요. 연락도 없이. 그럼 제가 딴 거 하다가 막 달려가야 되고 하나 사람 그만둔대요. 근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뭐 기간 유예 기간도 없어요. 저 이번 주까지 하고 그만둘 거예요. 그러면 급하게 또 사람을 구해야 되고 뭐 이런 그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 여러분 자영업 하신 분 여기 계실 수 있겠지만 세금이 끝도 없이 나와요. 4대 보험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세금과 뭐 월세와 이런 걸 하다 보면 제가 나중에 내가 다른 데 가서 월급 받고 일하는 게 낫겠다. 요즘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차마 문을 닫지 못하고 자기 인건비도 가져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많은데 이것도 부를 쌓을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든 자기 노동 소득에 부자가 되는 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 같은 사람이죠. 그렇다고 사업가, 빅 비즈니스 사업을 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스템 소득 투자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는 오른쪽에 우리가 장기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서 또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스템 소득을 얻으라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옛날에 한참 8, 90년대인가요? 유명했었죠. 근데 그 사람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 친아빠는 가난했는데 자기 친구의 아빠, 부자 아빠를 두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근에 그 뭐 로스차일드 가문, 전 세계 최고 부자 가문이라고 하잖아요. 들어보셨나요? 아시죠? 그래서 가문의 재산이 5경이라고 그러는데 5경. 미국의 GDP의 3배래요. 미국 경제의 총 생산의 3배 이상이 가문의 그 한 가문이 갖고 있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그런 가문인데 그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가문의 부를 창출했습니까? 유지했습니까? 할 때 자기들은 와인 사업도 하고 치즈 산업도 하고 다양한 산업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부자들하고 가까이 있으려고 해서 그렇다. 제가 아는 분도 그래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 옆에 있어라. 그래서 저는 제 파트너 분들한테 얘기해요.
우리도 부자가 되려면 부자 옆에 있어야 된다. 성공한 사람 옆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시스템 오신 게 바로 우리 애터미와 함께 성공한 사람들, 우리 많죠? 여기 옆에 한번 쫙 보세요. 그런 분들과 함께 부자가 되는 길을 가까이 있어야지 그 정보를 아는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끼리 아무리 모여있으면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저도 애터미 와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아, 긍정적인 마인드.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구나.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뭐 일곱 가지 습관, 아무리 책을 제가 읽었어도 실천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이 이런 시스템 소득의 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는 유명한 사람들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거,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벌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 시스템 소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시스템 소득의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파이프라인 우화죠. 뭐 읽어보신 분도 있지만 혹시 안 읽어보신 분에서 아주 1분 얘기하면 A와 B가 있어요. 둘이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했는데, A는 내가 또 다음날 일어나서 또 물을 길어요. 다음날 그래서 이렇게 이럴 바에는 내가 파이프라인 수도관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일하는 틈틈이 또 짬을 내서 시간을 내서 파이프라인을 계속 쌓았던 거예요. 그만큼 돈을 못 벌었겠죠. B는 저런 멍청한 짓을 하고 있어. 왜 돈도 못 벌고 빨리 가서 내가 일을 해서 물을 길어야 돈을 벌지 하고 B는 계속 반복된 아까 얘기했듯이 월급쟁이 같은 일하고 돈 받고 일하고 돈 받고 이런 일을 했고, A는 미래를 생각하고 장래를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계속 쌓아서 어느 날 다 연결이 된 순간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내가 직접 가서 일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그 관으로부터 수돗물이 흘러나오는,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가졌다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책에 가장 좋은 건 그 A가 B한테 권하죠. 야, 너도 나처럼 해. 그래서 B도 나중에 A와 동참해서 B도 부자가 됐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이 우화가 뭐예요? 결국엔 우리는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갖지 않으면 영원히 일해야 되고 영원히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가라는 건 뭐예요? 사업가는 내가 없어도 제가 그 떡볶이 집을 아무리 잘했어도 망할 수밖에 없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없어도 그냥 돌아가서 돈이 벌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삼성이 돈 이재용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이재용 회장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부자잖아요? 뭐예요? 이재용이 회장이 직접 가서 막 일하나요? 아니죠. 가만히 있어도 회사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참된 부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는 그 중에 하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그래서 유명한 뭐 트럼프 얘기도 있고 뭐 빌 게이츠도 얘기 있고 다 이 세계적인 부호, 세계적인 성공자들이 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자기가 만약에 지금 시작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것이다 라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겠죠. 많은 성공을 거둔 참된 시스템, 참된 성공의 길을 아는 사람들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기 오신 분은 다 우리 애터미에 대해서 아시니까 간단하게만 보면, 상품을 사용해 본 소비자가 상품의 우수성과 독특함을 인정해서 뭐예요? 상품의 소비자이면서, 여기 소비자 아닌 분 계신가요? 소비자죠. 소비자이면서 판매원이 되는,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게 무한 연쇄 판매. 나 혼자 팔면 아까 했듯이 단순 노동이죠. 근데 우리는 네트워크라는 걸 활용이 돼서 무한 연쇄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게 우리는 유통 시스템. 우리 회장님 유통 별거 아니다. 그렇죠?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소비자는 몰려온다. 그게 우리의 유통의 핵심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또 중요한 거 뭐예요? 큰 자본이 필요 없어요. 아까 말씀 제가 뭐 상가를 구매하거나 뭐 프랜차이즈를 뭐 하거나 그러면 돈이 드는데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할 때는 큰 자본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점포 필요 없죠. 내가 점포예요. 핸드폰이 점포죠. 그 다음에 경험. 저 같은 경우도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전혀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좌충우돌 배워나가는 과정입니다만, 예, 이것으로 해서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이지만 자산소득, 시스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왜 애터미인가를 한번 보겠어요. 예, 애터미를 한마디로 말하면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죠. 예, 글로벌이에요. 그거 핵심입니다. 그래서 유통업이죠. 예, 직접 판매사고 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고요. 예, 절대 품질, 절대 가격. 그 다음에 글로벌 무한 성장이에요. 특별히 중요한 거는 플랫폼 비즈니스다라는 거. 플랫폼. 앞으로 아까 AI가 발달했듯이 IT 산업이 발달하듯이 세상에서 가장 유망한 사업 중에 하나가 플랫폼 비즈니스죠. 플랫폼 비즈니스는 오른쪽에 보면 아마존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쿠팡이라든가 예, 카카오라든가 구글, 페이스북 이런 걸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 회장님 강의에도 있습니다만 예,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공급자와 수용자들이 이 플랫폼 안으로 다 들어와서 서로 매출이 발생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게 플랫폼 비즈니스죠. 그러면서 이게 점점점 커질수록 빅 비즈니스가 되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세계 지금 시가총액 전 세계 10대 기업이라고 하는 것 중에 7~8개가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플랫폼 산업이에요.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 중에 하나가. 예, 페이스북. 자, 페이스북이 뭐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만,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게, 자, 뭐 페이스북이 기계를 만들어요? 자동차를 만드나요?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온라인상에서 하는데 돈을 창출해내고 있죠. 물건을 생산하지 않는데 돈을 창출하고 있어요. 이런 게 플랫폼 비즈니스죠. 우리 또 흔히 얘기하는 배달의 민족 얘기하잖아요. 배달의 민족이 음식점을 차렸나요? 음식을 뭐 김밥을 말고 있나요? 전혀 아니에요. 온라인상에서 연결만 시켜주는데 대한민국 1위의 배달 앱으로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 가치가 뭐 엄청 올라가지고 외국에 팔았다고 그런 내용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대 윤기응 교수팀 공대에서 이건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자료예요. 사실은 2090년은 세상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예측한 미래 계급 전망인데, 그 중에서 제1계급은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이 될 것이다. 어떤 상위 0.001%, 상위 0.001%가 어마무시한 부를 누리고, 근데 그 사람들이 플랫폼 소유주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플랫폼을 활용한 사람, 뭐 인기 스타라든가, 뭐 스포츠 스타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요즘 유튜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래요. 유튜브를 소유한 기업 0.001% 1계급이겠죠. 근데 유튜브에 나오는 누구예요? 크리에이터.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잖아요? 창출한 스타가 됐죠. 예. 근데 나머지는 뭐예요? 돈을 벌어요? 쓰고 있죠. 예. 나머지는 다, 우리, 다, 프레카리아트. 이 뭐냐, 단순 노동자. 월급도 아니고, 그냥, 정말, 불규칙한 노동자의 계급에 불과하다는, 이게 다 2090년 되면 우리가 중산층은 무너지고 이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더 앞당겨서 이게 3, 40년 더 앞당겨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죽기 전에 이런 사회가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럼 좀 위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 쿠팡을 하나 예를 들면, 쿠팡이 제가 뭐 좀 서론이 길어집니다만, 예전에 쿠팡 초창기에 위메프라는 것도 있었고요. 뭐 인터파크라는 것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앱으로 좀 하는 비슷한 그런 게 있었어요. 생각나시나요, 혹시? 예,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저도 뭐 이것도 사용하다 저것도 사용했는데, 쿠팡이 어떻게 해요? 손정이 일본의 거대 자금이 들어와서 막 어마무시하게 영역을 확장해 나가죠. 뭐 로켓 배송도 실시하고 뭐 당시에선 딴 데서 할 수 없는, 그다음에 뭐 무료
뭐예요? 무료 배송, 뭐 얼마 이상하면 막 무료 배송하면서 비슷비슷한 그런 비슷한 플랫폼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쿠팡을 따라가는 플랫폼이 없죠. 위메프는 거의 흔적도 없어. 있긴 있어요. 아직도 있긴 있는데 미미한 그런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지 1등만 살아나면 세당이 돼버린 거예요. 배달음도 마찬가지예요. 비슷비슷한 앱이 있었겠지만 그것이 1등이 됐으므로 거대하게 성장하면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이렇게 빅 비즈니스가 되는 건데 쿠팡을 보면 자 2016년에 마이너스 5천 매출은 1조였어도 1조 9천이었어도 마이너스를 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를 가져왔어요. 그다음에 지금도 계속 마이너스예요. 13조를 해도 그런데 이렇게 마이너스를 하면서도 늘리는 지속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예, 상위의 플랫폼 최고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매출도 한번 보시면요 처음에 1조가 그래서 2조가 되고 2조가 4조가 되고 4조가 7조가 되고 7조가 13조가 돼요. 저 뭐가 느껴져요? 배로 성장하죠. 배가 해요. 이 플랫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선두 주자가 되기만 하면 배로. 근데 우리 애터미도 좀 상황을 보면 우리 이거 이제 저희 김남희 국장님이신가? 제가 성함을 우리 옛날에 그분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 애터미가 처음엔 방문 판매 예, 맨 처음에 그냥 반문 판매로 했다가 다단계가 됐다가 다단계 판매로 그냥 하다가 나중에 사이즈가 키워지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니까 다단계라는 건 몇백억 파는 아주 소규모의 예,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됐다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아자몰 같은 것까지 흡수해서 지금 뭐 아자몰만 해도 7, 8만 개 되고 애터미 몰만 해도 뭐 600개 이상 되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플랫폼 비즈니스로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애터미가 성장해온 길이 산업의 발달과 함께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세상이 바뀌고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가? 나에게 플랫폼이 있는가? 나에게 시스템 소득이 있는가? 했을 때 애터미가 그 답이라는 거죠. 예, 지금 뭐. 예. 자, 그래서 애터미는 전 세계에 유일하게 네트워크 마케팅. 예. 네트워크 마케팅과 플랫폼 비즈니스의 이 장점이 결합된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회장이 100조 뭐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결코 꿈이 아니라 1년에 1조씩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조가 2조가 되고요. 2조가 어떻게 해요? 4조가 되고 4조가 8조가 되고 이렇게 배가로 늘어나는 사업 구조가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100조가 곧 가까운 시일에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애터미의 이제 특징을 한번 보면 자 애터미가 왜 애터미인가? 제가 애터미를 처음 접했을 때 영상 회장님의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와 대한민국에 이런 분이 있다니. 네, 제가 사업을 시작한 이유도 저는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좀 선교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뭐 교회 다닌 사람은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만약 회사를 운영한다면 뭐 거룩한 성부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침에 조회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뭐 그 근무한 사람한테 전도도 하고 뭐 이런 꿈을 꿨는데 저는 아주 좀 작은 꿈이었는데 회장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저 사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원을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아까 우리 구했잖아요. 근데 이런 사원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을까요? 예? 정체성이 그 사원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회장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사원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경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말씀드린 초인류 기업이에요.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앞선 기업이면서 가장 미래적인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정도 경영이죠. 예, 정직한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죠. 그래서 경영 목표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님의 그 의지를 있는데 고객의 성공이 최고의 목표다.
그래서 고객이 누구예요? 저죠. 여러분이죠. 우리가 성공해야지 애터미가 성공하는 거. 그게 회장님이 애터미를 만드신 뜻이고요. 그 다음에 유통의 허브가 되는 거다. 예,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윈윈하는 그런 세계. 그 다음에 초인류 기업. 가장 좋은 제품. 가장 싸게. 그 다음에 전 세계로 나가는 그런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자료들은 여러분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오늘 아무 설명드린다고 해서 한 시간에 얘기 정말 100분의 1밖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뭐 잠깐 영상도 있었지만 여러분 정말 애터미를 알아보시려면 한 달 이상은 충분히 까도 양파 같은 게 애터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훨씬 더 알아보실 게 많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연평균 30% 이상 끊임없이 성장하는 기업이고요. 또 글로벌 직접 판매, 뭐 우리 아메이, 뭐 허벌라이프 많이 들어봤지만 신생 기업으로서는 엄청 빠르게 지금 세계 10대 직접 판매 기업이 굳이 요즘에는 뭐 더 빨리 성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핵심 중에 글로벌이죠. 저희가 대한민국에서만 애터미 했으면 저도 시작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가 나의 시장이죠. 예, 지금 저희 스폰서님이 아까 제가 소개할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장혜란 총장님, 장혜정 본부장님이 저의 이제 스폰서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 가 계세요. 예,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중국 저도 12월 달에 두 번 갔다 왔는데 옛날에 놀러 갔을 때랑 사업하러 갔을 때하고 마인드가 틀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13억 인구, 15억에 가깝다는데 요즘에 어마무시한 그 인구, 그 다음에 중산층 이상도 아직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직 애터미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소비자는 당연히 호감을 갖겠죠. 그래서 잠깐 그 소비자들하고 접촉했는데 호감도가 우리 한국 사람하고 틀려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뭔가 이렇게 조심하고 맨날 이렇게 밀어내듯이 그게 뭐였는데 그 사람들 편견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중국은 어떻게 다 핸드폰으로도 모든 것이 다 통용되는 시대거든요. 중국에는 지갑을 아예 안 갖고 다니더라고요. 중국에는. 근데 그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장 잘 먹혀 들어가는 게 중국이라고 우리 노정구 단장님이 2024년 다 중국으로 가라고 막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게 애터미예요. 그다음 한류 열풍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 애터미 하라고 예전이듯이 지금 한국 인기가 이렇게 많잖아요. K-pop, K 뭐 푸드, 예, 근데 K 화장품 지금 전 세계가 영국, 뭐 동남아, 뭐 터키, 뭐 온 세계가 한국 제품을 좋아하고 좋은 품질인데 가격도 저렴하면 그 어마무시한 시장이 다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참고하면 catch.co.kr이라는 취업 사이트가 있어요. 뭐 리크루트 같은 잡코리아 같은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그 기업을 분석해요. 재무 형 상태나 뭐 건전성이나 뭐 이런 걸 다 매출이 어떻고 순이익이 어떻고 딱 해서 평가를 해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유통업계 중에서 매출액 다 해서 종합 평가했을 때 상위 1% 1등이에요. 1등. 예. 재무 종합 점수가 90.2%가 나와요. 예.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각 기업을 뚝딱 치잖아요. 이게 나와요.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앞으로 발전성이라든가 안전 돈을 아무리 벌어도 뒤로 미치면 소용이 없죠. 그런 거 다 할 때 유통에서 특히 도소매 유통 업종 기업 중에 1위를 하는 가장 안전한 기업, 가장 건전한 기업이 애터미입니다. 그래서 회장님, 회장님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죠. 예. 처음엔 좀 사기꾼 같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가 이렇게 얼굴이 번질번질 하시면서 말을 너무 잘하시니까. 예. 그런데,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진실성에,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100년 안에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진짜 사업가고 리더다라고 예, 존경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애터미 회장님의 그 정신, 기업가 정신이죠. 애터미가 가장
많이 기부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죠. 매년 많은 것들을 기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애터미가 이렇게 좋은데 그럼 과연 내가 사업할 때 나는 할 수 있나가 중요한 거죠. 내가 할 수 있느냐.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옆에 사람 잘하면 나는 구경만 하고 박수만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도 사실 아까 말했죠. 제가 무슨 영업을 해봤겠습니까? 응? 그렇죠? 네트워크도 모르고. 그런데 저는 애터미 제품이 좋고 싸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나중에 저 처음에 왔을 때 뭐 제품이 발이 달려서 팔려나간대요. 그래서 속으로는 제가 그랬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그냥 하는 소리겠거니. 그런데요.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몰라던 사람이 연락이 와가지고 그거 달라고. 그래서 이게 진짜 제품이 발이 달려서 팔려나가는 거구나. 그거를 경험하는 순간 정말 짜릿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죠. 가장 좋은 제품을 직거래해서 가장 최고로 큐레이팅해서 고객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물론 아닌 사람도 아니라 끝까지 제가 한 몇 년 해도 주변에 끝까지 애터미 별로 안 좋다고 싸구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몰라서 그런 거죠. 몰라서. 진짜 아는 분은 자발적으로 재구매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소비자는 몰려온다라는 그 말이 우리 애터미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제품 해모임 역사에 대해서는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30호에서 48호, 54호, 60호까지 늘렸는데 가격은 그대로 가장 소비자에게 최고의 것, 소비자의 만족, 만약 소비자를 위한 그런 정신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허접한 제품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홍삼보다 더 많이 수출되는 최고의 제품이 해모임이죠. 일단 화장품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얼굴 반들반들한가요? 애터미를 만나기 전과 애터미를 만난 후에 얼굴이 달라지죠? 예. 그래서 그것이 정말 화장품의 품질이고 뭐 그 밖에 뭐 제품들 하나하나 비교하면 끝이 없는데 뭐 치약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죠. 그다음에 또 성공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사가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을 같이 동행한다는 거죠. 본사에서 주최하는 것 있고요. 우리 센터에서도 이렇게 세미나 매 요일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어요. 평범한 저 같은 사람은. 그렇죠. 근데 시스템을 타고 함께 가면 도착해 있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시스템 안에서. 그래서 마케팅 플랜 뭐 오늘 모시고 온 분한테 충분히 뭐 보상 플랜까지 들을 수 있는데 핵심은 뭐예요? 누구나 쓰는 생필품. 오늘도 밥 먹고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매일 쓰는 누구나 쓰는 생필품을 샀을 때 그것이 포인트가 돼서 나에게 돌아오는 또 나 혼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이 같이 이득을 보는 시스템이 우리 애터미죠. 그래서 핵심 중에 가입비, 진입비 뭐 이런 얘기는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키중에는 뒤에 요것까지만 할게요. 소득의 상한선에 제가 꽂혔어요. 저는 요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서두만 길어서 맨날 죄송합니다. 아직도 미숙합니다. 우리가 무한단계 무한누적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도 무한단계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죠. 무한단계로 하면 모두에게 좋지만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반푼이 옆에 온팽이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누군가가 나올 때까지는 내 주변에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무한단계로 내려가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중국도 나오고 일본도 나오고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 글로벌이 되는데 언제까지 돼요? 회사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금융 피라미드에 악하다고 해야 하나요? 나쁜 점이 뭐예요? 끌고 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터져버리는 거죠, 항상. 그래서 피라미드가 다단계랑 섞여가지고 욕을 먹는 거 아니에요.
예. 누군가 손해보는, 나중에 온 사람 손해보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상한선이 있는 거죠. 예. 회장님 말씀해. 먼저 한 사람만 이득 보고 늦게 온 내가 지금 와서 윗사람 좋은 일만 시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소득의 상한선이 있어서 각자 1일 5천만 PB, 5천만 PB가 되면 그 이상 뭐 억만이든 뭐 아무리 해도 그것은 상한선에 걸려서 나머지를 다 밑에 사람 모두 함께 공동으로 나누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고 오늘 시작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왔다는 게 그래서 회장님에 대해서 또 놀라운 감탄을 하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 매출 중에 35%를 수당으로 주는 것.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법에 의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승급 프로모션 13억 6,300만 원. 우리 원데이 세미나 가면 많이 뭐 영상도 보시죠? 다 여행도 가고 막 또 뭐예요? 석세스 가면 이미 승급하시는 분들이 10억씩 받는 거 또 보게 되는데 마지막 시스템 소득의 가치를 한번 볼게요. 요거까지. 자, 10년 후에 10억을 받으려면 내가 우리 10년 후에 10억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10년 후에만 임페리어 인단 그 사이에 계속 수단과 뭐 엄청 받았겠지만 요거 하나만 놓고 본다면 한 달에 우리가 지금 10년 후에 임페리어 된다는 10억을 받는다는 것만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10년 동안 한 달에 800만 원씩 적금을 들고 있다. 네, 그러면 10년 후에 10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수당 다 빼고 10년 후에 10억만 받아도 한 달에 800만 원씩 적금 드는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월 200만 원 소득이 나오려면 제가 서울에 상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반반 해가지고 은행 반, 제 돈 반에서 했는데 월세가 한 250 정도 나와요. 근데 은행 융자를 170을 갚아요. 그럼 얼마 남지 않죠? 세금 내고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예. 근데 월세 200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7억짜리 상가를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최소한 요즘에 뭐 금리가 올라서 그렇지만 최소한 10억짜리 상가를 소유해야 월세 2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토판매사 분들 월세 200만 원 이미 나오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또 만약에 월 수입이 10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40억짜리 건물을 갖고 계신 거예요. 4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어야지 월세 1000만 원씩 들어옵니다. 근데 제 주변 지인도 강남에 빌딩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예전에 이제 텔레비 나오는 뭐 어디 한 달 살기 이런 걸 하시는 분이에요. 뭐 미국에 가서 한 달 살고 오시고. 그래서 월세가 한 3000만 원 나온대요. 예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 그랬는데 최근 금리가 오르니까 그분도 뭐 자기 돈 100%는 아닐 거 아니에요? 막 힘들다고 막 되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장님이 여러분 상가 절대 사지 마세요 하잖아요. 우리 회장님을 먼저 만났으면 내가 상가를 안 샀을 텐데. 진짜 팔 수도 없고요. 응? 그런 거 있으면요. 의료보험 35만 원 나요, 그냥.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 병원 한 번 안 가요, 저. 우리 건강식품 먹고 너무너무 건강해졌거든요. 물론 노후에 어떻게 또 가난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 돈이 더 35만 원을 저금을 하면 얼만데 하면서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세금 내죠. 재산세 내죠. 종합소득세 내죠. 뭐 하면 진짜 어디 누구 좀 그냥 가져가라고 하고 싶어요. 회장님 말씀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뼛속에 스며들고 있어요. 회장님 말씀이. 정말 팔고 싶어요. 안 팔려요. 지금 오프라인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월세 1000만 원을 받으려면 4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받는다면 3대가 1000억대의 소득을 받는 것이 우리 애터미 사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그 앞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아까 있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공한 사람 옆에 있으라고 그랬죠? 옆에 지금 어때요?
로열 마스터, 로열 스타 마스터. 자, 샤론 마스터. 이분들이 그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뭐 아우 나는 아직 오토 판매사밖에 안 돼. 오토 판매사밖에가 아니에요. 7억짜리 상가를 갖고 계신 그런 능력자십니다, 여러분. 여기 옆에 성공자들이십니다. 예, 같이 함께 예, 동행하시면 분명히 성공자의 길에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마지막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제가 애터미를 결정한 가장 강한 임팩트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제가 책을 봤을 때 부자처럼 보일 것인가 진짜 부자로 살 것인가라는 그 말귀가 저한테 가장 강하게 왔어요. 저는 과거에 부자처럼 보이려고 살았어요. 막 좋은 집, 좋은 차, 뭐 이제 좋은 백. 아, 그러면 나는 이제 부자야 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줬어요. 예. 근데 실제로 제가 현실을 보니까 제가 부자일까요? 부자가 아니었어요. 부자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냥 부자처럼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부자인 줄 착각했어요. 진짜 부자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일을 그만둔 순간 땡이고요. 아까 말해 투자 잘못하면 끝이고요. 그렇더라고요. 진짜 부자는 시스템을 가진 시스템 소득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아까 대학생들 제가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이 말이 또 동감이 되는데 대기업에 취업됐다고 공무원이 되었다고 인생이 성공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래봤자 어떡해요? 일주일에 5일을 노예처럼 일하고 노예처럼 일하기 위해서 이 일을 쉰다. 제 자녀도 뭐 청년이지만 참 시스템 소득 아무리 얘기해도 아직 귀가 안 열렸어요. 아직 귀가 안 열렸어요. 이게 다 인생이 다인 줄 알아요. 대기업 취업하고 공무원 되면 아 자기는 성공했다라고 착각하고 살더라고요. 근데 제가 겪어봤잖아요. 결코 이거는 부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진짜 100분의 1 제가 설명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분의 1을 애터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만 더 많이 알아보시고 완벽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 길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